저희들 그 시크릿 염색을 하기 위해서 올렌시아에 푸크시아로 할 거거든요.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탈색약을 걷어내고 있어요. 또 2차 들어갈 거거든요. 2차도 마찬가지로 산화제하고 탈색약하고 1대2로 하면서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저를 도와서 하실 분은 우리 성경쌤이에요. 성경쌤 잘 부탁드려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저희 오늘 우리 고객님, 예쁜 고객님이신데요. 귀엽고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오늘 투톤으로 해서 저희가 시크릿 염색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V섹션으로 나눠가지고 푸쿠시아로 할 거예요. 그래서 1차적으로 탈색을 했어요. 하고 나서 지금 푸쿠시아에다가 3%로 해서 1대1로 해서 믹스를 할 거, 이렇게 도포를 할 거예요. 그래서 20분 방치할 거거든요. 자, 20분 후에 완성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지금 저희 여기 보시면 푸쿠시아라고 있죠? 푸쿠시아하고 산화제 3%하고 해서 믹스해서 이렇게 지금 1대1로 해서 도포했습니다. 자, 자연 방치 우리가 20분 둘 거예요. 우리 꼬마 5학년 우리 예쁜 귀여운 고객님한테 여쭤볼게요. 자, 고객님. 네. 염색약 냄새 나요? 네, 나요. 어떤 냄새가 나요? 체리향이 나요. 체리향이 나요? 네. 피는 따가워요? 안 뜨거워요? 안 따가워요. 안 따가워요? 네. 네, 우리 이렇게 보시면 올렌시아가 이렇게 염색약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요. 자, 우리 고객님들도 어린 고객님들도 할 수 있겠죠. 자, 20분 방치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